지수씨 보고 싶어. 지수씨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빨리 나와. 12시 반에 정릉에서 만나요. 많이 찍어보셨어요? 잘 찍고 있는 거 맞아요? 아, 제가 지금 막내여서 아직 인턴이어서. 네. 냄새 너무 좋아요. 방금 나온 빵이래요. 냄새 너무 좋다.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좋지? 약간, 약간 런던 같은 느낌이야, 여기. 아니야, 되게 런던화 같아. 코트라도 입고 왔어요, 지금. 아니야. 똑같이 보여. 아니야. 잠바떼기 입고 와가지고. 아니야, 런던, 미국이 아니라, 런던. 영국. 아, 그쵸. 알고 있어요. 진짜 맛있다. 근데, 주씨가 없으니까 되게, 꼬여왔다, 급이요. 잠실 쪽에 나와봤어요. 여기 잠실 맞죠? 저도 이 동네는 진짜 몇 번 안 와봐가지고. 근데 오늘 지수씨가 자가격리 중이어서 오늘은 지수씨 없는 그냥 컬러써. 지수씨가 없으니까 너무 긴장되고 좀 떨리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죠. 사람들이 막 오고 있는데요. 아, 저도 잘 모르는데 저도 젊은 사람이잖아요. 88년도에 서울에서 올림픽을 했다면서요? 저도 처음 들어봐. 88년도에 막 호돌이, 불렁쇠 소년 막 이런 거 했다면서요? 저 체감이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때 여기가 그 올림픽 선수단 들과 기자들을 묵게 하려고 숙소로 만들었던 곳인데 그거를 이제 아파트로 분양을 했나 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데구나. 근데 뭔가 되게 좀 이국적이에요. 맞아요. 열심히 해요. 지수 씨 하는 거 맞죠? 네, 오늘 막내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노필터 화이팅! 노필터 화이팅! 이런 거 너무 좋잖아. 진짜 저 런던에 10일 살 때 이런 데 살았었어요. 맞아요. 런던 느낌이 좀 있죠. 색감도. 네. 그렇고. 네. 아, 여기가 되게 좋아하시는 곳이에요? 상가? 올림픽 선수 아파트 상가를 저한테 안내하신다고요? 그쵸, 뭐 이것저것 있는 곳이죠. 안내해보세요 그럼. 안내를 안내해보세요. 안내해보세요. 우와! 수입과자! 뭐 하나 사셔야죠. 너무 귀엽다, 그쵸? 여기 신우 이진 사다 줄까? 그것도 좋아하겠다. 그죠? 하나씩. 우리 어릴 때 이거 많이 먹지 않았나? 맞아, 이거 휘파람 부는 거. 맞아. 이거 하나씩 사줄까? 이거 알아요? 이거? 이거 되게 맛있어. 이 안에 커피가 들어있어요. 진짜? 초콜릿 안에. 전 한 번도 안 먹었어. 이거 발렌타인데이인데 선물해드릴까요? 저한테 왜 그런 걸 주시죠? 많이 산 것 같은데? 이거 이탈리아에서 저 먹어봤거든요? 독일 거예요? 사장님 되게 조용히 독일 거. 짜잔. 봐봐요. 이렇게 열면은 초콜릿이잖아. 안에 커피가 들어있어. 뭐야? 나 이런 거 배종식에. 이거 옛날에 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쵸, 있었죠. 12시 되면 12번 치고 막, 그지? 근데 좀 무서웠어, 이거 약간. 맞아. 근데 운치가 있잖아요. 맞아, 그쵸? 맞아. 카시오 옛날에 많이 차고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그쵸? 맞아요. 못 차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스와치. 나 베이비지. 내가 아마 춘천에서 제일 먼저 찼을걸요, 베이비지? 지금도 베이비 같은데요?
아, 연애요? 누구 연애해요, 요새? 확 트인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와, 너무 좋은데요? 광장이네요, 광장. 아, 광장이 있는 걸 뽐내고 싶으셨구나. 전주에서 날씨 좋을 때 네. 저쪽 커피숍에 앉아서 여기가 탁 트여 있으니까 아~ 좀 많이 그냥 하루를 정리하곤 했죠, 여기서. 그랬구나. 네. 여기가 다 그거래요. 벚꽃. 뭐야, 나 올림픽 선수단 아파트 홍보하러 나왔어요? 어? 너 매트리스 버렸는데 틀이 없어요? 아, 여기 부자 동네네. 매트리스 되게 쓸만한 거 버렸네. 어? 여기가 엄청 유명한 떡볶이집이래요. 그래갖고 안내하셨잖아요, 저를. 네, 안내했죠. 앞장서세요. 가세요. 여기 너무 떡볶이 파티인데요, 지금? 쌀떡볶이인가요? 오, 떡볶이 봐도 이게 애기 떡볶이다. 조그맣다. 마늘이 들어갔네. 건강해질 것 같은 맛이야. 떡볶이를 먹으면. 떡볶이 먹고 이야기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마늘 냄새 엄청날 것 같은데? 막 자극적이지 않죠, 마지막? 어, 근데 약간 장수할 것 같은 느낌인데? 지나길이 집안에 맛있어. 이거 돈 마시는 분이에요? 오늘 1일 알바. 너무 1일 알바. 튀기면 된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죠? 브로콜리 3명이 모여서 떡볶이 먹는 거 너무 웃긴 거 같은데? 아, 다녀가면? 이게 나이 3명이 이렇게 떡볶이 먹으면서 이런 것도 되게 흔치 않은 경험이에요. 이건 상당히 아름다운 거 같아요. 맞아요. 고등학생 된 기분 아니에요? 몇 학년이에요? 저요? 응. 뭐 아직 변성기 안 지났을 것 같은데. 저보다 형님인 것 같은데. 저 고1이거든요. 고1이에요? 네네. 나 고3. 누나. 누나네요. 누나. 몇 학년이에요? 저는 그럼 중3이야. 중3이야? 그래도 우리가 지금 부르게 나이에 이렇게 떡볶이 먹었는데 대짜 정도는 먹어줘야죠. 그죠? 아, 이게 대짜요? 응. 1988년 서울올림픽. 저기 호돌이 보이죠, 호돌이? 응. 보여요? 어, 귀엽다, 그지? 되게 레트로 느낌인데, 그죠? 귀엽다. 어. 나도 뭐 저런 거 그냥 이야기만 들었지 뭐. 저도 체감은 안 되네요. 어. 잘. 그때도 사람이 살았어? 말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말을 타고 다녔다고요? 네, 네. 어. 저는 여기에 그 옛날에 콘서트 같은 거 보러는 좀 와봤는데 와본 게 진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아. 저 옛날에 그 이소라 언니 콘서트 왔었어요. 아. 이소라 언니와 성시경 오빠의 합동 콘서트. 그 보통 커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공연을. 네? 아, 옛날에 자미로과이. 자미로과이 왔을 때도 왔었네요. 아, 음악 좀 들으셨네요? 네, 자미로과이 좀 했어. Sunday morning 그거 아니에요? 아, Sunday morning. 마룬 파이브 아닌가요, 이거는? Like a jungle. 뭐, 이거 아니에요? 네? Like a jungle. 뭐죠? 한국 노래요? 어, 저기 뭐죠, 저거? 뭐죠? 오! 같이 놀 사람 여기 붙어라. 이거 아니에요? 88년도에 프랑스 작가의 엄지손가락이라는 작품이에요. 세자르 발다시니가 만들었네요. 세자르 누구라고요? 발다시니. 발... 발다시니. 발다시니. 겨울에는 안 하나 봐, 자전거 대여소가. 죄송합니다. 아, 자전거 이거 탈락을 했는데 문을 굳게 닫았네요. 보세요, 여러분. 올림픽 공원 자전거 대여는요,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헛걸음 하실까봐 제가 헛걸음을 했어요. 송 실장님! 네. 자전거 못 타! 어? 우승하게 웃어!
어떻게 철수해요? 철수해요. 이 추위에 자전거 타는 게 더 이상하지. 자전거 아이디어 누가 냈죠? 뮤직비디오 느낌으로 좀 찍어주세요. 오케이. 아, 뛰는 거 찍어주고 싶다. 고양이 있다 저기 뒤에. 그러니까. 고라니도 나와요? 있지 않을까요? 고라니가 나온다고요? 말 잘해야 돼요. 아, 정확한 팩트는 모르는데 제 어떤 느낌을 말씀드린 거지. 제 전... 느낌에는 고라니 없어요. 아, 없을 것 같아. 예. 그러면. 어릴 때 헬리콥터 지나가면 꼭 손 흔들었잖아. 어, 손 흔들고 있어, 헬리콥터에서. 지수씨! 안녕하세요. 지수씨!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너무 춥고. 마늘 떡볶이 먹었어. 막내분은 잘 하고 계신가요? 아, 우리 막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안녕! 지수씨 재밌게 해줄 줄 알았는데 재밌게 올림픽 공원의 포토스팟 저기서 많이 찍더라고요. 우리 하나 남겨야죠, 인생샷. 남기셔야죠. 하나 좀 부탁드려요. 네. 지수씨가 자가격리 중이어가지고 인스타 업로드가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린 사진이죠? 어, 영상과 사진 두 개 같이 하셔야 돼요. 네, 양손으로 하는 거 몰라요? 양손으로 멀티가 안 되긴 한데 해볼게요 한번. 로페터 입사하시려면 그거가 기본인데 양손으로 하는 거? 아,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와. 이렇게. 아, 너무 창피해. 가보세요, 빨리 가보세요, 빨리 가보세요, 빨리 가세요.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더 일찍 올 거야.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빨리 하세요.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한데. 할 수 있어요. GDJ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소주 한 잔 먹고 오면 될까요? 너무 좋네요. 고마워요, 이런 곳을 알려주셔서. 영어는 좀 있게 해주셔야지 그래도. 어, 저 영어는 없었어요? 아, 딱 들켰어요 지금. 그래요? 그래도 제가 잘못했으니까. 아니에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그냥 걸었어. 서정적으로 걷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무래도 마늘 떡볶이를 먹어서 더 건강해지고 걸으면서 또 심폐기능도 되게 좋아진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글쎄요. 이렇게 계획 없이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흘러가죠, 그냥. 저도 지수씨가 오늘 없는 그냥 걸었어요여서 많이 긴장되고 이게 노필터에 업로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해보고 아니면 티라미수 만들자 집에서. 어때요? 뭐야? 이거 너무 2000년도 리액션이에요.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동네로 안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 아, 연애요? 누구 연애해요, 요새? 저요. 아,